다음은 개회사인데 송병선 소프트주주 국가대혁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병선입니다. 오늘 개회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상현 의원에게 낚시로 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윤주경 의원님, 이남연 교수님, 또 이주연 아주대 교수님, 또 한국 그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조평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참석하신 소프트웨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오늘 그 소프트웨어 입국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주도로 우리 국가를 대혁신해서 정의와 공정 그리고 상식이 흘러넘치는 이 초인류 국가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가 200년 전 역사 속에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기술혁명 그리고 2차는 전기기술, 3차는 전자기술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술의 변화 또 문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영상처리,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서 통합하고 융합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국가는 이런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신 소프트웨어 전문가 여러분과 저희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대혁신위원회는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 우리 고학력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주도로 국가 대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